안녕하세요. 이제 곧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다른 말로 중추가절이라고도 부르죠. 중추가절에 집안 가득히 평안하시고 뜻하시는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추석에 관한 덕담 몇 가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상운집, 상서로운 기운이 집집마다 구름처럼 몰려들어라 그런 뜻에서 상서로울 상자 구름문자 상운 다음에 모일집자 천상운집 천상운집에서 첫째 희낙낙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며 희낙낙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호호탕탕입니다. 경기가 빨리 풀려서 우리 어른들이 사회에서 일터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집집마다 좋은 일만 가득가득해서 웃음소리가 예 끊이지 않겠지요? 가가 호호 좋은 일만 가득해서 웃음소리가 넘치겠죠. 가가 호호 가가 호호는 제가 이제 지어낸 말입니다. 호탕탕 높고 탕탕 더 높고 더 높게 가슴을 쭉 펴고 희낙낙 즐겁게 웃으면서 뛰놀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천상운집 희낙낙 호호탕탕 가가호호 이렇게 써봤습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서 집집마다 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자,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추가절에 집안 가득히 평안하시고 뜻하시는 일 이루세요. 천상운직, 뭔가 상서로운 일들이 구름처럼 몰려온다.